헤이패츠 집사 꿀팁 전담 펜 영양사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알지 못하시는 성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BHT, BHA 이러한 것들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저급 사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또 에톡시퀸이라는, 일단 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것은 농약에도 검출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에 쌓이게 되면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르빈산이라고 해서 이러한 성분이 사료에 있어서 애들한테 좋지 않다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소르빈산은 천연 원재료에도 약간은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것이 아니면은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색소 같은 부분은 아이들이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된다면 100가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5가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근데 보통 여름에 수박 많이 주시잖아요. 아이들이랑 나 한 입 먹고 강아지도 같이 먹고 많이 주시는데 보통 빨간색 부분을 많이 주시죠.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은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달콤한 게 특징인데, 강아지도 똑같이 사람과 같이 달콤한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껍질을 제거를 하고 하얀색 부분을 주시면 당도 걱정 없이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박을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밤입니다. 이제 밤을 강아지한테 준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을이 제철일 때 밤을 활용을 하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기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케일입니다. 보통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식재료는 칼슘과 인이 있으면 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이 높아지면 문제가 그만큼 체내에 노폐물 발생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케일이라는 식재료는 칼슘이 굉장히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성장기나 노령기, 칼슘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서 주면은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수박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주시는 그러한 과일인데요. 이렇게 주실 때 보통 사람은 예쁘게 껍질 깎아서 과육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과 함께 주시는 것이 식이섬유를 충족을 해주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론입니다. 메론은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냄새만 나도 막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메론은 식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노령 애기들한테도 추천이 되지만, 사료나 안 좋은 간식이나 이런 푸드를 먹게 되면 체내에 색소나 화학물질이 쌓일 수 있는데, 이러한 중금속 화학물질을 무독화시켜주면서 체외로 배출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메론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료를 선택하실 때 한 가지만 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지만, 일반 보호자님들이 그것을 다 보면서 구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통합적인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 성분을 봤더니 곡류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곡류에는 현미가 될 수도 있고 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곡류라고 쓰이지 않고 현미면 현미, 보리면 보리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부분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특히 단백질인 육고기에서는 육류나 가금류 부산물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육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뼈를 발라낸 오리 살코기 또는 닭 가슴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그나마 안전하게 사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화식은 가열을 해서 원재료를 소화가 잘 되게끔 제공을 하는 게 화식입니다. 반면 생식은 원재료를 가열하지 않고 주시는 게 생식입니다.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식품군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화식은 사료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사료가 뭐 1년, 뭐 6개월 이 정도라면 화식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고 생식은 살모넬라 균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균 노출이 신선도에 따라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화식과 생식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게 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일주일 7일 중에서 5일은 사료를 주시고 2일 정도는 디톡스하는 개념으로 생식이나 화식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내가 동물 영양을 잘 모르는 나는 이런데 정말 잘 몰라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험하게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딱 수치화된 사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식품군을 바라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약을 먹으면 굉장히 쓰고 꿀을 먹으면 굉장히 달고 이런 맛을 다 느끼죠. 고소한 맛도 느끼고 육수 같은 거 먹으면 얼큰하고 너무 시원하다 이런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이 시원한 맛, 고소한 맛, 얼큰한 맛 이러한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프리카 어떤 날에는 굉장히 달지만 어떤 날에는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는 날도 있는 것처럼 강아지도 파프리카 잘 먹는다고 많이 주시는데 이 아이도 어떤 날은 단맛이 나지만 어떤 맛은 쓴맛과 매운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맛을 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시고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사는 반려인의 비결은 헤이펫!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